TV로만 보다가 궁금해서 왔는데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조용 선수 파이팅! 사랑합니다!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로 오신 것 같은데 데이트를 축구장에 오시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둘 다 축구를 좋아하고요. 하다 보니까 데이트 할 거면 차라리 축구장 와서 하는 게 조금 더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서 요즘 들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분은 만족하시나요? 네, 완전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일단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고 주제가 또 다양해지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남자친구가 잘 설명을 해주니까 더 재밌어요. 돈독해지는.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잠깐 있다가 갈 그런 시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그 박진석 감독님 그 축구 DNA가 완전히 인식은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으니까 열심히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또 서울도 리기도 하고요. 또 리그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스의 박진영 감독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되고 있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원정팀 서울 이랜드의 오늘 선발이시네요. 아, 네. 오랜만에 여기 경기장 오니까 어떠세요? 팬들도 만나고. 좀 다시 여기 상암에서 뛸 수 있어서 좀 행복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좀 오랜만에 뛰는데 좀 긴장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기 지인이 있어가지고 잠깐 만나려고. 저기 어린 시인들 많이 찍어주세요. 아, 네. 긴장 많이 돼요. 열심히 해야죠. 그냥 죽기 살기를 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형이 옆에서 잘해줄 거라 기뻐해야죠. 현수 형이랑.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담스러워요. 이한반 선수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 할 것도 바빠서 같이 열심히 하세요. 오늘 분량 많이 없어요? 정비 블로그요? 분량킹 블로그요.
고생을 하는 만큼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 격려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